자, 흉악범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성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어 쫓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리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살인자.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맞죠?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살인자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살인자예요. 가장 무서운 살인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먼저 잠언 1장을 펴세요. 잠언 1장 23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잠언 1장 2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계속.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계속. 큰 소리로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누구를 죽인다? 누구를 죽이는 거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또 멸망시키죠. 하지만 반대로 나를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연히 삽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봐요. 2절부터 봐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찾았으면 아멘. 지금 부흥회를 천국 잔치라고 그러죠? 천국 잔치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오신 거 맞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자기 상업차, 사업차 안 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야 열심히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게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2절부터 읽어요. 시작.
살인한 자들의 동그라미잖아. 그 살인한 자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오기 싫어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살인자를 불태웠다고 돼 있죠. 여러분 살인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왔잖아. 얼마나 목사님은 애달픈 가슴을 가지고 한 시간이나 더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몸부림치잖아. 그게 목사로서 느껴지니까 통탄함이 느껴지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와. 바쁘다고. 바쁘다고. 오기 싫어.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차로, 자기 직장 간다고. 뭐하고. 이거 아니에요. 와서 들으면 살아. 이것을 하나님은 살인자들이라고, 살인자. 통칭해. 살인자들을, 동네를 불태워.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살인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서 들으면 살아. 살인자는 뭐냐?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지옥 갈 살인자라.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성도들아 예세가는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호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호의 기회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은혜 받을 믿읍시다. 예호의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널 있는 줄 생각마하라. 기회로다. 은혜 받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예호의 기회.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라.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끝났어. 감사해요. 끝에라도 쳐주어서.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야. 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양 성도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안양 삼동 진흥아파트 앞에 있는 성도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바로 교회
골목 앞에 골목 교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집터가 있어요. 공터가. 지나가면서 그 최만수 목사님이 그 어른이 재밌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최만수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최천수예요. 알았더래요? 그런데 동생은 억수예요. 진짜 재밌는 것은 그 아버지가 최이동 집사님이에요. 누구요? 최이동. 근데 작은아버지는 최삼동이야. 그러니까 그 집은 뭐 이름 짓는 데는 걱정이 없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딱. 근데 이 만수 목사님이 삐쩍 말랐어요. 저처럼 두리뭉실한 사람은 내일 아침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퍼질러 자요. 걱정도 안 해. 낙천적이야. 근데 삐쩍 말리신 분들은 예민해. 그런 거 있어요. 고민도 충만하고 뭐 좀 날카로워. 내가 보니까 그분이 아주 삐쩍 말려. 드시기는 잘 드시는데 안 쪄. 그런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집터를 지나면서 안양 삼동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팍팍팍 밀집 지역이에요. 서민들 사는. 이 집터를 가리키면서 날들어 그래. 목사님 이 자리가 사연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 뭔데요? 왜 사연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회계집사, 교회 회계집사가 여자 집사 두 분을 세운 거예요. 여자 집사 두 분을 세웠는데 가계부도 안 써봤는지 수입하고 지출하고 섞었어. 그럼 결산이 맞아 틀려? 이 동네도 안 써봤나? 수입하고 지출하고 막 섞었으니까 결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들을 그랬대. 회계집사들을 좀 불러다가 장부 쓰는 법 좀 일러주라고. 왜? 사모님은 또 뭐 회사? 경리과장 출신이래.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 걸. 그러니까 사모님들로 회계집사를 불러다가 장부 쓰는 법 좀 일러주라고 그랬대. 그래 이제 사모님이 회계집사들을 불러다가, 둘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던가 보지? 꼴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하는 말이 사모가 재정에 가타부터 한다, 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교회에서 재정부 회계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워요? 괜찮은 사람 세워요? 잘 몰라? 아무나 세워, 믿을 만한 괜찮은 사람 세워. 그런데 회계 집사 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개척하면서 이분이 힘들었던가 봐. 네 차례 신방을 가. 네 차례 신방 가도 안 나와. 목사님이 금식했어. 이틀 금식을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집으로 가셔서 설교하면서 해명까지 한 거야. 여차저차해서 내가 시킨 거다 하고 해명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을 소파에다 쳐박고 막 엉엉 울더래. 목사님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우는 줄 알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집사님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랬대.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리면서 목사님 억울해! 말씀 받아들여서 운 거요? 지 분에 운 거요? 에? 목사님 억울해! 하고 따지더래.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응접실을 땅, 땅, 땅 하고 일곱 발짝을 걸어갔다. 나오면서. 일곱 발짝을 걸으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집사님, 우리 교회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신방 안 옵니다. 그리고 왔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 받는다고 돼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발에 먼지를 털어. 교회하고 20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붙어서 그냥 깨끗이 타버렸는데 그 불이 붙어서 무너지니까 주변 사방의 집들이 다 피난갔어. 바로 붙어있어. 불이 붙으려 다 피난가버렸는데 하나도 안 붙고 그 집만 깨끗이 내려앉았어요. 그 집만 내려앉았는데 펑 하면서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불붙은 석가래가 튕겨져 나갔어. 튕겨서 펑 하고 나가가지고 지붕 네 개를 넘어서 엉뚱한 집에 불이 붙어버렸어. 또 그 집이 깨끗이 타서 내려앉았어. 근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 짝짝꿍하는 다른 재정집사네 집이야. 무슨 소린지 알아요? 한 집만 탔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집이 내려앉았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 지 7년 됐대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이 말 안 듣고 모여서 신방을 가잖아? 그러면 도망간대. 오시지 마라고. 교회 갈 테니까 오시지 마라고. 왜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발에 먼지를 털었겠냐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순수하게 말씀을 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살인자는 마음이 완악해져. 오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들으면 살 텐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살인자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봐. 시작.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손 들어봐. 깐다, 친다, 짰다. 모르겠다. 손 들어봐. 한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색깔 있게 받아. 목사끼리 짰대. 저 나를 들으라고 까는 소리래. 말씀 들어 나를 친대. 곱깝게 드리고 색깔 있게 들어. 슬픈 거예요. 순수함이 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마귀가 벌써 자리 잡은지도 몰라요. 제가 군포에 집회를 갔어요. 군포. 군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출석이. 집회 때 한 600명 나왔는데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탁 있어요. 그래. 첫날. 네? 부탁이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할 동안에는 절대 헌금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설교하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부흥회한다고 광고하니까 여전도 회장들이 오더니 여전도 회장단이 오더니 목사님 또 헌금하려고 부흥해야죠 그러더래. 또 헌금하려고 부흥해야죠. 요 소리에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 아
아니 말씀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사모함이 없고 무슨 말씀을 이번에 하나님 하시려나 기대감도 없고 또 헌금하려고 붕해. 여기서 목사님 충격을 본 거예요.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설교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아무래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 속에서 열매가 맺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받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제발 인색 째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아멘이 흉년 들어 이 동네도. 자 봐요. 세상에 또 헌금하려고 붕해야죠. 그러니까 그 김풍환 목사님이란 분이 시험 든 거야. 나한테 와서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설교해라. 나도 히읗자도 안 꺼내고 설교하고 싶더라고. 그냥 어쨌든 헌금 이런 얘기 전혀 없이 붕해를 했어요. 6년이 지났어요. 6년. 그 후에 6년이 지나서 제가 군포시 연합집회를 하러 갔어요. 군포시도 인구가 80만이래요. 그 당시에도. 삼본이라고 하는 신도시까지 해가지고 군포인데 군포시 연합집회를 하면서 교회들이 한 450개 그 교회가 된대요. 이렇게 모였는데 그 군포시라는 데가 단합이 잘 돼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오시는 거예요. 낮 집회 끝나고는 식사를 하는데 큰 식당을 통째로 다 해서 그 400명 넘는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를 해요. 이렇게 제 앉은 상에는 회장 목사님, 총무 목사님 그 임원들하고 같이 강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6년 전에 집회 갔던 그 교회 이름 대도 돼요. 새소망교회 김풍환 목사님 교회 왜 연합회 활동 같이 안 하냐고 내가 물었다고요. 왜 이름 대도 되는지 알아요? 그 교회 없어졌어요. 제법 보이고 괜찮은 교회였다고요.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니 왜 그 교회가 없어지냐고.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시고 교인들은 다 흩어졌대. 슬퍼지. 자체 건물도 가지고 괜찮은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없어지더라고요. 공산주의나 독재군주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독보수처럼 피어났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이 없는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고 희생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고 표적도 역사도 없어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사회 갈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헌신해서 도왔다고 돼 있어요. 바울사도도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필요한 물자를 빌립보 4장 18절에 풍부하게 보내주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는 이름 없는 헌신과 헌금과 희생과 모든 수고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동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그 교회가 없어진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몇 년 전에 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데 붕해를 갔어요. 그 과테말라라는
중남미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새소망교회 담임했던 김풍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집회하는데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LA에 살면서 남미에 교회 짓기 운동한대요. 교회 남미에서 모금해가지고 남미에 교회 없는 지역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데 벌써 7교회 지었다고 나한테. 거기에 그 동네 또 교회 지으러 왔대요. 그분은 그런 특수 사역을 하더라고. 여기서 안 하고 거기 가서 후원받아서 한대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서 쓰고 계신다는 것이 귀했어요. 근데 교회도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색깔 있게 받지 말고요. 알아들어요? 다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신나게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예호의 기회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아픈 얘기 하는 거, 아픈 얘기. 제가 32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남의 땅을 도지를 20만 원씩을 주고 빌렸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20만 원.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남의 땅 맹지를 빌려서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닐하우스 교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전에 제가 시무하고 있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거기까지 와서 반대를 해. 교회를 못 짓게 해요. 방해를 해. 왜 못 짓게 하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집도 한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집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교회가 되냐고. 그냥 자기네 교회에 있으라고. 나한테 편하게 목회하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또 개척하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와서 막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한 집이라도 아는 집이 있으면 무슨 개척이냐. 한 집이라도 예수 믿는 집이 있으면 그게 개척이냐. 내 말이 이런 황무지에서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고집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서운하면 내 말이 그렇게 서운하면 비닐하우스라도 한 동 쳐주라. 될 수 있으면 땅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우스라도 쳐서 거기서 교회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막 100만원, 200만원 서로 모아갖고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옆에 하원처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 들어가도 되도록 올리고 창문 내고 또 이렇게 비닐이만 친 게 아니라 하얀색 솜이 있어요. 카시미롱이라고 하는 그걸 비닐이 치고 하얀색 카시미롱 씌우고 보온 덮개 씌우고 또 카시미롱 씌우고 또 비닐 씌우고 이게 말만 비닐하우스지 보온 효과를 다 했어요. 창문도 만들고 이렇게 근사하게 높이 해서 하우스를 멋지게 잘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짓고 이제 비닐하우스 앞에다 십자가를 제법 멋지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푸르르 오더니 오토바이 뭐 헬멧 쓴 사람이 날도록 여기 개척하는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더니 빨리 피하래. 살려면 빨리 피하래.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모르냐 뭘 모르냐. 이 동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여자가 있는데 네 번 이 동네 교회가 섰대. 여기가 이 자리가 네 번 교회가 쓴 자리인데 첫 번째 목사님은 들것에 실려나갔고 두 번째 목사님도 의식불명돼서 나갔는데 안 깨어나고
세 번째 목사님이 자기래.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맞은편 다른 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대, 자기는. 네 번째 목사님도 앰뷸런스에 실려나갔대. 그러니까 살려면 빨리 피하라는.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버려. 오토바이 타고. 무서워하더라. 경고해주러 온 거야. 경고가 아니라 알려주러 온 거야, 그 사람. 별 미친 사람 다 봤다고,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어. 내 머리 위에 그 여자 어깨가 있어. 몸집도 이러고 등치도, 목소리는 마이크 안 돼도 동네가 찌렁찌렁 울려. 나 같은 사람을 한 손으로 들어 던져버려. 그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귀신들은 입이 더러운 욕을, 상상도 못할 욕을 그냥 줄줄줄 대고, 부엌칼 이따만한 거 들고 목사색이 죽여하고 온 거야.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고, 우리 전도사, 남자 전도사 박전사라는 친구하고 둘이 강단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목사 새끼다 하고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바퀴를 돌고 들어와요. 욕을 하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칼로, 비닐하우스 여러 개 뭐 이것저것 해놔도 칼로 뚫릴까 안 뚫릴까? 에? 잘 뚫리지. 밖에서 칼로 칸마다 푹 찌르고, 푹 찌르고, 푹 찌르고, 안에서는 칼날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도 모르게 칼날 따라 눈이 돌아. 한 바퀴 돌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한 바퀴 돌기 시작하니까 바다닥 소리가 나. 우리 박 전사 이놈이 진짜 의리 없는 놈이야.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 버려. 아니 나한테 좀 가자고 하든지. 이놈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나 혼자 남았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괴력이야, 괴력. 문 와꾸째 뽑아서 던져버려. 아니 진짜 삼손이 따로 없더라고. 삼손이 성 문짝을 뛰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 처음 듣나. 오, 이 거구가 문짝을 던져버리고 와다당 쾅 던지고 그냥 손발 발로 그냥 팡 하면서 한 발 한 발 목사 새끼 죽여 하고 오는데, 여러분 겁이 날까 안 날까? 겁이 나 안 나. 세상에 일본 쓰나미 막 사람 바닷물 막 밀려 들어오는 그 보셨잖아. 와,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냥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느낌이 그래. 내가 소리를 쳤어요. 야, 너 거기서 하고 소리 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 분명히 내가 거기서 했는데 이래 내가. 제가 38년 동안 거의 4천 교회 가까이 부흥회를 했다고요. 별의별 일도 사연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어요. 대구 밑에 경산이라고 있어요. 경산의 옛날 이름이 옥산이에요. 그 옥산 중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고신측 교회인데, 부인이 매일 밤 교회 부흥회 가서 늦게 가서 밥을 안 차려줘서 남편이 술 먹고, 세상에 한 손에 야구방망이 들고 한 손에 부엌칼 들고 올라오면서, 교회 2층인데 1층에서 유리창 거울 다 깨버리고, 이 야구방망이 휘둘리면서 칼이 들면서 목사 새끼 죽인다고 이 통로로 들어와요. 세상에 한 300명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막아줘요. 이렇게 오는데 내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야, 너 거기서 그랬어요.
이쯤 왔는데 선풍기 좀 왔는데 그냥 뒤로 파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5분도 안 됐는데 경찰이 들어오더라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밖에서 삐적거리고 경찰 두 명이 들어오려고 나가라고. 어디 집회 시간 들어오냐고 내쫓아. 한참 보다 가더라고. 나는 설교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었나 살았나? 그랬잖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궁금하더라고. 그렇다고 너 가서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설교했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 부인하고 같이 강대상 옆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 거기서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바닥 나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우리 그 귀신 들린 김경숙이라는 자매가 들을 때는 내가 너 거기서 했는데 근데 내 앞에 두 발짝 앞에 와서까지 칼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딱 오는데 쓰더니 손이 벌어지면서 칼날이 쩔그덕 하고 밑으로 떨어져요. 내 눈에는 칼밖에 안 보여요. 얼른 내려가서 칼을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나니까 가슴을 쓸어내려. 휴, 살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미친년한테 죽으면 배상도 못 받아요. 휴, 살았다 하고 그 거구를 올려다 보니까 입이 헤 벌어진 채 침이 새 나와요. 어떻게 거구를 해볼 수가 없어서 애들 장난칠 때 무릎 뒤를 뒤로 팍 치는 거 있잖아요. 무릎 뒤를. 가서 무릎 뒤를 내가 탁 쳤더니 찰싹하고 땅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잖아. 얼른 가서 머리다 손을 딱 올렸어 내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내리쳤어.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과당 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로 넘어졌는데 두 손하고 양 발이 머리랑 공중에 뜨고 등만 땅에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되나? 머리하고 두 손 양 발은 위로 떠 있고 등만 땅에 있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풍뎅이 대가리 비틀어놓고 마당 쓸어라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세상에 여자들이 잔인하게 그런 거 했다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없잖아. 팽이처럼 막 돌았잖아요. 그 재밌어서 풍뎅이 대가리 두 바퀴 비틀어놔야 돌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팍 풍뎅이처럼 돌아요. 입에서는 하얀 버금이 그 계집 바닷게 짓는 것 같다고 팍 하고 버금이 나오면서 도는데 우리 박도사가 나가서 마을 앞에 가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쳐갖고 남녀노소 애들까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돌멩이 들고 막 오는 거야. 세상에 이 여자가 돌고 있는데 30분을 돌아요. 한 3, 40명 와가지고 도는 걸 보는데 아무도 입을 못 열어. 이 신기한 장면 앞에 입이 벌어지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 가만히 다들. 나도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시계바늘 쓰듯이 쓰는 거야. 입에 버금이 걷혀. 눈빛이 돌아와. 세상에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여자가 세상에 그렇게 수줍음 타고 그렇게 정말 나약한 시골 처녀로 바뀌어져갖고 몇 살 먹었어? 어디 살아? 이름 뭐야? 묻잖아? 아, 몰라요. 막 막 발발 떨면서 막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런 사람이 귀신 들으니까 그렇게 포악해진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어. 이 처자가 누구냐?
이름이 김경숙, 나이는 37살, 뭐 이런 얘기냐. 누집딸 이런 거 묻는데 그 아버지가 김창래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찰서장 출신인데 술로 살아. 폐인됐어. 왜? 딸 때문에. 아버지도 키가 커. 오빠는 없어. 남동생 둘 결혼해서 살아. 그 동네에서. 키가 커. 어머니도 커. 이 집이 안학자손인가 봐요. 장부족이야. 거구야. 그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부부, 조카들까지 교회를 나와. 그 사건으로 그 가족 집안이 다 교회를 나와. 한 집 건너 한 집은 우리 교회 교패가 붙었어. 얼마 안 돼서 땅 사서 조립식으로 교회를 한 100평을 먼저 지었어. 이제 저희 교회를 처음 진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 그때는 한 200명 출석했는데 이경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로 오셨어. 그분은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받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이 이렇게 자기 배를 딱 들치면 목에서부터 터널이 골이 깊어요. 배꼽까지 다 연결. 완전 이분이 소령 출신인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자기가 죽어서 전주 예수병원에 수술하다 죽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천을 덮어놓고 나가. 자기가 밖에서 자기 부인이 막 자기 몸을 붙잡고 우는데 자기는 몸 밖에서 여보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하고 해도 모르더래. 자기는 영적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터널 같은 걸 소리나는 구름 같은 걸 지나서 천국 지옥 보고 간증도 하고 말씀도 좋고 참 인물도 좋았어요. 그 이경순 목사님 돌아가신 지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지금 벌써. 그분 혹시 아시는 분 손들어 봐. 아, 이 동네는 김대성 목사밖에 모르죠. 그 이경순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 방배동 한마음교회 담임하셨고 성결교단 목사님 활동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신 거야. 그 당시에 첫날 저녁에 설교하시면서 그 경숙이 아가씨 중간에 앉아있어요. 이 자매는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주제에 또 시집 가고 싶대.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바지 씨하고 또 눈이 맞았어요. 서로 왔다 갔다 혼담이 오고 갔어. 완전 정상 돼가지고. 그 경숙이 자매도 있고 가족들도 앉아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경숙이 자매를 딱 집어내는 거야. 헤이 미쳤었지 하고 손을 딱 집어. 이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목사님 영빨 있다. 내가 속으로 직빵이네 직빵. 맞아 틀려. 완전 정상이 돼갖고 있는데 헤이 미쳤었지 이러니까 내가 자 무섭다 직빵이다. 이랬는데 그날 그 아버지가 얼굴이 이상해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와. 두 주 지나니까 가족들도 다 안 나와. 두 달 지나니까 이 여자도 안 나와. 경숙이 자매도 안 나와. 꼭 바닷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것 같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도 많이 안 나와. 몇 가정 빼놓고. 그 옆집에 송집사라는 분이 살았어. 내가 송집사님 경숙이네 왜 안 나와요?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 송정숙 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혀를 꼬는 말로 목사님 멀었어요 그래. 이게 알면서 왜 묻느냐는 그런 어떤 비양거리는 그 있잖아. 목사님 멀었어요? 아, 내가 모르니까 묻지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짜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의 과거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네가 짰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 여러분 강사가 할 일 없어서
담임 목사가 할 일 없어 강사 데리고 와서 미친년, 미친년, 달친년, 돈년 막 그래? 아니 한번 생각해봐. 왜 우리는 순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아버지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다시 딸이 미쳐버렸거든요. 다시 그 어머니도 그렇게 자살했어요. 그 집안이 너무 불쌍해. 왜 안 받아들일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제발 가슴으로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나타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판단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시험 들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귀란 놈이 주장해서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제발 받아들이세요. 살라면 들으라고. 살라면 와서 들어. 색깔 있게 받지 말고 순수하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럼 너 들으라고 하지 동네 개 들으라고 하냐? 순수하게. 제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들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권면하고 권고하고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들어. 이 말씀 안 들어 죽는 사람 많아. 먹어야 살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에도 한다 안 한다? 여기 안 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낮집회는 안 하신다면서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그렇게 누가 또 소문 냈나 봐. 한다고 소문 내. 내가 착하니까 와야잖아. 하자고요. 하시려는데 지가 워낙 착한데. 제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10시 반에 말씀 들어가죠? 10시 반에 제가 정확하게 설교할 거예요. 찬송 준비 찬송하려면 미리 하시고 10시 반부터 다시 만납시다. 헌금 준비하고 못 드리신 분 가져오세요.